오늘 여러 가지 자료는 준비하는데요. 오늘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뭐 스마트시티 관련돼서 이런저런 좀 국가 정책적인 부분들을 많이 해왔었는데 최근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한번 돌았거든요. 예비 사업 통해 가지고 이제 서비스 성과를 늘리고 갖추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 추진하면서 또 좀 몇 가지 새로운 것들을 좀 느끼게 돼서 그런 부분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스마트시티 개요인데요. 스마트시티 관련된 발표 들으시면 이제 스마트시티의 개념이나 개요에 대해서 다 각각 다르게 말씀들 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개념 자체가 정착되지 못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스마트시티 구축되고 사업이 추진되는 걸 바라보면서 2016년쯤에 기술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스마트시티를 조성한다는 게 좀 한계가 있다는 걸 좀 느꼈었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일단 구축 과정상에서는 인프라 구축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이후 운영상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규제적인 부분이나 거버넌스 부분, 그 다음에 새로운 것들 계속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혁신성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 스마트시티를 작동시킬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조금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걸 좀 실제 정책으로 연결시켜서 사업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서 좀 구상했었던 사업이 이제 그때 이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같은 경우는 기술 인프라나 규제 거버넌스, 그 다음 혁신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보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스마트시티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스마트라는 거는 도시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보통신 비롯해 순단 정보통신 빅데이터 나중에 또 발표해 주실 AI나 이런 새로운 기술들은 그 도시를 새롭게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 구성 요소들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그만큼이나 이제 중요하게 자리 잡는 게 이제 나머지 요소들이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물리적 공간상에 있는 자원들을 온라인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가상 세계를 통해가지고 분배 자체를 효율화해주는 이런 포맷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일단 기본적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막 발전시키고 확장시키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게 물리 공간상에 있는 자원 자체가 충분히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그 자체는 이 작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던 스마트라는 거는 도시 내 물리적인 자원 자체를 분배하는 최적화 수단이기 때문에요. 일단 자원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 자체는 결국은 얘가 작동하는 원리는 한정된 도시 내 자원, 여기서 자원이라고 그러면 꼭 경제적인 부분, 돈, 예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추상적인 자원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간까지 다 포괄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들 자체에 대해서 배분 최적화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얘가 작동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대로 도시내 자원 배분 최적화를 통해 가지고 도시 관리 자체를 효율화시켜주는 것들인데요. 제가 계속 그래도 물리 공간상에서 어느 일정 정도 수준 이상의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예를 들면 저런 거예요. 배달의 민족 같은 앱 같은 거 생각하면 자기가 먹고 싶은 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게 저한테 오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자원 자체를 저한테 오게 할 수 있는 편리성을 지니곤 있지만 그 지역 안에 충분한 음식점을 갖추고 있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그거 자체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할 때 세종시 이야기, 초창기 이야기해서 제가 얘기 많이 했었는데 서울에서 배달의 민족 보면은 끝도 없이 식당들이 나오는데 옛날에 초창기 세종시 내려갔을 때는 앱을 켜니까 중국집 두 개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는 오프라인상의 물리공간상의 어떤 자원 자체도 우리가 같이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스마트시티 작동하는 원리 또 하나를 생각해 보시면 간단한 게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것들인데요. 내비게이션 생각해 보시면 실시간으로 전방에 있는 교통 상황을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막히지 않은 도로를 우회할 수 있게 저한테 해줍니다. 하지만 가끔은 제가 내비게이션을 믿지 못하고 내비게이션이랑 싸우게 된다면 아무리 저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할지라도 앞서 막히는 도로들은 계속 막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전체적인 도시로 생각하면 만약에 사람들이 그 앞에 막히고 있다는 그 정보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우회도로를 받도록 하게 되면 이 막힌 도로는 결국 막히지 않게 교통 자체가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전에 사용하지 않는 우회도로도 사용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시 운영 자체가 효율화되고 자원배도 최적화되기 위한 또 하나의 요건 자체는 정확한 정보를 가진 시민들이 그거에 맞춰가지고 행동 패턴을 변화시켜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행동 패턴 변화에 많은 사람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그거에 대한 효과 자체는 더 크게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또 일례로 몇 가지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기 사용량 알려주는 거 이런 거 이제 스마트 미터 사업들 이야기하는데 전반적으로 도시 내의 에너지 사용을 절감시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도 결국은 사람들 에너지를 아껴야 이게 그게 작동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스마트시티 작동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도시의 자원 배분 효율화를 이루어지는 거 하나 그 다음에 효율적 방식으로 인한 행동 패턴을 변화시킨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이전에도 근데 항상 도심의 자원 자체 배분을 효율화시키려고 했고 사람들이 보다 경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게 하고 했던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는데 이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도 가능하게 된 게 개개인,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저희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게 가능해졌기 때문이고요. 그 스마트시티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런 그 개별 수요와 개별 공급의 실시간 그 변화들을 정확하게 낚아채는 기술들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센서를 이용해서 개개인의 그 현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들을 한 데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게 그 더 빨리 수요에 이렇게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딱 분배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정보를 취득하는 것들, 그 다음에 정보를 전체적으로 모으는 기술들, 그 다음에 그러한 많이 취득된 정보들을 분석하는 이런 기술들이 어쨌든 스마트시티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단 기술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빅데이터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활용되는데 이 부분도 결국은 보면 개인 단위의 수요들이 어떤 식으로 창출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것들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수단들이 한편씩만 펼칠수록 그 효율성 자체는 올라가기 때문에요. 결국은 그 서로 다른 기술들에 대한 융복합을 통해가지고 이 효율성을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분야가 모이면 모일수록 수요 분배 효율 최적화를 하는데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례로 생각을 해보시면, 우버 같은 경우에 기존에 그 사람만 운송했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저기 음식 배달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같이 붙이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한 번 이동을 할 때 어차피 이동하는 거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하게 되면 그 효율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야 간의 융복합과 관련된 부분들이 중요하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고 이때 기술과 인프라에 대한 융복합뿐만 아니라 당연히 조직에 대한 융복합, 그걸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조직에 대한 융복합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이 역시 작동 불가능하기 때문에 거버넌스에 관련된 중요성이 자꾸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효율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요. 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효율성을 어디서 찾았냐면 공급 쪽에서 찾았습니다. 공급 쪽에서 대량 생산적인 공급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각자 하는 역할을 최소한 노출이고 저희 대량 생산 체계 생각하시면
반복되는 일이라는 게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분야들은 세부적으로 쪼개고 그 다음에 규정과 같은 경우는 디테일하게 하면 할수록 공급에 대한 생산량이 빠르게 확대되기 때문에 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스마트시티나 아니면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할 때 앞서도 얘기했듯이 공급 외에 수요 자체에 대한 실시간의 접근이 계속 가능해야 되는 것을 통해서 다시 얘기하면 공급과 수요 자체에 대해서 서로 연결시켜줌으로 인해가지고 나타나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존 방식과는 조금 다른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공급 자체를 대량 공급하기 위한 그 효율성 자체가 오히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스마트 시티를 좀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공급 자체 효율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분야 자체도 쪼개놨었고 그래서 앞서 얘기했듯이 그 거버넌스 자체를 찾기가 좀 어려워진 환경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 규제 자체도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공급 자체에 대한 효율성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이 규제 자체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졌던 게 오히려 현재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체계에서 공급 체계 생각하시면 누구 하나가 다른 행동하게 되면 전체 구조가 다 무너져버리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새로운 창의성 같은 걸 좀 누르는 효과가 있었는데 현재는 이거와 반대되는 방식으로서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다 어떤 새로운 것들로 나아가게 되는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다음 그것보다 더 큰 게 이제 기존 산업군까지 충분인데요.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앞에 스마트자 등은 여러 사업들에 대해서 해수부의 스마트 항만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부의 스마트 산당 관련된 거, 관광부의 스마트 관광 뭐 이런 것들 사업들을 조금씩 살펴봤었는데요. 정부 추진에서 가장 큰 그림도 사실은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만 같은 경우는 항만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고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 그 통분야 추진하면서 제일 컸던 게 이제 택시노조의 갈등 같은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 갈등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일률적으로 한 큐에 모든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것을 해소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산업권 자체가 법 하나가 개편되는 거에서 이 산업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치열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화 자체도 사실 어렵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는 것들은 어쨌든 그 조그만 구역 자체에서 그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참여하는 어떤 실증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성과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다음에 기존 산업군에 대해서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를 데이터화 시켜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설득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방식을 최근 들어서 채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제 새로운 방식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전면적인 개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리스크가 크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실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실증은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요소들, 그 이전의 테스트매드라고 보면 저희는 단순하게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검증 부분만을 했었다면 현재는 앞서 얘기했던 사회적, 제도적, 그 다음 경제적인 부분, 그 다음에 당연히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포괄하는 어떤 전면적 방식의 실증을 도입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요. 그 사업에 대한 첫 번째 케이스가 국내에서는 스마트시티 챌린지라는 사업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이 실증의 경우는 기존의 기술 실증과 다르기 때문에 예전에 R&D 사업의 테스트레드 같은 경우는 기술 성과를 위주로 그 목표를 타겟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이야기했고 이전 같으면 R&D 테스트레드를 하면 GPS 오차율을 10cm 나는 거, 1cm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었다면 최근의 실증은 앞서 얘기했듯이 실제 성과들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효율성이 더 높아지든가 도시 문제를 해결하든가 해야 되기 때문에 정량적 성과 목표를 미리 선제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그 정량적 성과 목표는 최후의 목표를 타겟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교통정체를
뭐 10% 해소하겠다 등 어떤 기술을 써도 상관없으니까 최종적인 목표만 달성하게 되면 대응한다는 방식의 실증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최근 과기부의 R&D 사업 역시 사용자 해결형이라는 R&D 이름으로 그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과 성과 목표 역시 스마트 시티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되고 있고요. 실증 사업은 당연하겠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갈등이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하기에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증이 끝난 이후에는 반드시 확산 사업이 동반되어서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전면적으로 모든 사회 시스템 자체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최근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거는 실증 사업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어떤 성과들을 보여주는 데에 조금 성공하는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모든 중앙부처에서 실증 사업만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증 사업이라는 거 결과적으로 보면 단편적인 사업의 성격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번 끝나면 어쨌든 확산을 통해가지고 시장을 창출하고 실제적으로 국토전반적으로 사용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증 사업과 확산은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 같이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건 제가 저기 제3차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이렇게 스마트시티 구성요소로서 한번 접근해가지고 넣었던 자료인데요. 그래서 연계통합을 위한 플랫폼이나 기간 인프라 외에 혁신생태계라고 해가지고 실증과 확산까지 같이 포괄하는 형태로 일단 국가계획의 방향을 잡아두었습니다. 트렌즈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렌즈 사업 관련해서는 일단 이 앞에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의 사업 평가 기준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규제 개선은 어떤 식으로 하고 사회적 갈등은 어떤 식으로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하도록 하고 반드시 정략적 성과 목표를 제시하도록 사업 구도를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1단계 실증을 통해 가지고 과정상에서 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 곳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확산까지 병행할 수 있도록 2단계에 걸쳐가지고 사업 구조를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 지표 같은 거 보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성이라는 걸 주도하기 위해 때문에 최대한 조직의 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보장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포함해가지고 사업을 공부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버텀업에 대한 욕구가 사실 그동안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약간 사업 초기만 해도 좀 긴가민가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19년 초기에 사업에 대한 공고를 내자마자 총 48개 지자체에서 프로젝션 구성해서 공고를 지원했었고요. 이때 제가 뽑는 거 예비 사업을 6개 지자체였거든요. 그래서 6개 지자체 프로젝션을 뽑는 데 대해서 48개 공고를 했었고 프로젝션 자체가 지자체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 KT 같은 대기업들 포함해가지고 그 외에 이제 서울대 여자대 주요 대학들 같이 해서 200여 개의 기업이나 저기 민간 기업들이 같이 컨소를 이어가지고 등장을 했었고요. 최종적으로 저희가 인천, 수원, 광주, 창원, 대전, 부천을 뽑아서 예비 사업 단계에 이제 10억씩 지원을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내용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예비 사업이 끝난 한 10개월 정도 예비 사업 기간이었는데요. 그 사업이 끝났을 때는 대시민 서비스가 끝이 나고 그 대시민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나온 실제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종량적 성과들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들을 보시면 맨 뒷부분에 보시면 어떤 종량적 성과들을 달성했다라고 각 코스로 제시를 하고 있도록 그중에 좋았던 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올라갔던 거는 어찌됐든 인천, 부천, 대전이기 때문에 그거 위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시티가 작동하는 원리 자체는 치유와 공급을 실시간으로 이어주면서 나타나는 효율성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일단 인천시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인천 지역, 영종도로 있는 지역 자체는 면적은 되게 넓은데 사람 인구도 좀 굉장히 낮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스 운영에 대한 버스 노선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버스를 탑승하는 사람들 자체도 굉장히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 3개에서 5개 정도 노선을 묶어서 그 버스 정류장에 사람이 있을 때만 정류장을 거쳐가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사람이 있는 데를 그 버스에 알려주게 되면 AI를 통해 가지고 그 노선을 실시간으로 변동시켜 가지고 가져갑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버스 정류장에 있는 사람, 즉 수요자가 실시간으로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공급되는 버스 자체가 그 수요를 맞춰 따라가면서 이전에 5개 노선을 운영하는 그 비율성을 최소한으로 감소시켰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산업군과 충돌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게 형태 자체가 어찌 보면 약간 택시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사업 추진하면서 그때 택시 노조와의 그 갈등 조정을 위해 가지고 택시 쪽에서는 합승형 택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갈등을 좀 조정을 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좀 상호간에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체계까지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효과 자체는 뭐 굉장히 크게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대전과 같은 경우는 공공주차장 대표적인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지만 저는 대표적인 하나 말씀드리면 공공주차장과 민간주차장, 그러니까 대전시 자체에 대한 주차장 수급률 자체는 1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주차장을 갖추고 있지만 항상 대전시는 주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주차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뜯어보면 공공주차장 같은 경우 2%를 차지하고요. 민간주차장 같은 경우 9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민간주차장 자체는 민간 건물에서 활용되는 그 가게에 대한 주차만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래서 대전시 자체는 그 한 구역에 있는 주차장 공공 및 민간 주차장을 전부 하나의 주차장 형태로 묶어버려 가지고요. 어떤 주차장을 활용해도 다른 이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 있는 상점을 활용해서도 그 주차장 받아서 이쪽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생각해보면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을 이용하는 시간 따로 있는 거고 저녁때 뭐 술 먹으러 갈 때는 또 술 먹으러 갈 때 그 시간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에 대한 수요 자체를 어느 정도 매칭시켜줬고 그것들을 좀 확대시켜가지고 수요 공급을 매칭시켜서 문제 해결을 독단할 케이스고요. 마지막으로 부천 같은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고 앞서 얘기했던 부분들은 그 용도, 주차 용도에 대한 것들을 통합시켜가지고 분배를 최적화시켜 나갔다면 여기는 공간의 비불균형에 대한 것들을 매칭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보시면 실제 주차 수요는 이쪽이 이제 높은 건물이 있는 상업지역인데 여기서는 어떤 것들을 활용했냐면 그 주거지역에 있는 주거 우선주차구역 자체를 활용했습니다. 주거 우선주차구역 생각해 보시면 낮에는 어차피 텅텅 비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녁때 되어야 이제 차들이 주차를 하기 위해 오기 때문에 낮 동안 비어있는 주차장 자체를 이쪽에 분비는 주차장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 시간대에 대한 불균형 자체를 어느 정도 해소를 시키는 동시에 지역적으로 서로